예, 제가 이번에 올해 발표 드릴 주제는 CIS 지역의 시장 개편 현황과 산업 및 시장 개편 현황과 우리의 기회라고 잡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년 동안 CIS 지역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산업이. 근데 우리 기업들은 이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아니면 또 무관심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진출해야 될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CIS 지역에 대한 관심과 좀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설명이 반복되는 내용이 많을 텐데 굉장히 이 산업하고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CIS라는 게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CIS의 의미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뭐이 지역을 잘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이 CIS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일 그 비슷하게 맞추신 분이 CIS를 Countries Included Soviet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옛날에 소련에 속했던 국가 그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CSI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드 CS하고 헷갈리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정확히 CIS를 말씀드리면 제가 헷갈리는데요. CIS를 말씀드리면 이 영어의 의미는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입니다. 아시겠지만 소비에트가 1991년 12월에 망하지 않습니까? 이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이 소비에트가 15개의 독립국가로 나눠지거든요. 15개 독립국가로 나눠지는데 독립을 하자마자 3개 국가, 우리가 말하는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개 국가는 EU로 갑니다. 그리고 12개 국가가 CIS라는 그 공동체를 결성을 하는데 이 경제 공동체는 이게 이제 경제 공동체이면서 정치적인 공동체거든요. 과거에 소비에트 유니온에 속했던 나라들이니까 앞으로도 잘 협력하고 공통적인 문제는 함께 해결해 나가고 국방 문제 같은 데서도 그 유럽 쪽에 뭐 이렇게 침략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공동적인 방어를 펴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정확히는 9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제 15개국으로 독립이 됐다 그랬는데 발틱 3국은 독립하자마자 EU로 갔고요. 12개국이 회원국이었었는데 2008년에 옛날에 저희가 이 국가명을 그루지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국가명을 바꿔서 조지아라 그러는데 이 조지아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죠. 조지아에 이제 친유럽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러시아가 남오세티아 문제로 전쟁을 해서 5일 만에 조지아가 패합니다. 그러면서 조지아가 그 CIS를 탈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11개국이 남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또 CIS를 탈퇴합니다. 작년에 탈퇴를 했죠. 2018년에. 그래서 10개국이 남았습니다. 10개국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VIP께서도 올해 순방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에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북한하고 유사한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은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준회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CIS의 지금 그 회원국 수는 9개 국가, 준회원국까지 포함하면 10개 국가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CIS를 일부는 중앙아시아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CIS에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나 이쪽은 또 유럽 국가인데 왜 이거를 단일 시장으로 아직까지 보고 우리가 단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아직도 공통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라는 공통적인 언어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에트가 결성된 게 1922년이거든요. 망한 게 1991년이었으니까 한 70년 가까이 단일 국가였기 때문에 문화적인 동질성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소비에트 시절에 산업을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핵 관련된 산업을 한다 그러면 핵심적인 부품이나 설비를 만드는 데를 여러 개 국가로 흩어놨기 때문에 아직도 상호 경제적인 연관성, 산업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동일 시장으로 보고 아직도 CIS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 CIS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이게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10개 지역을 똑같은
큰 목차를 뽑으라고 해서 목차는 비슷합니다. 앞에서 발표했던 거랑 CIS의 전망하고 전략적 가치,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올해 내년에 주요 이슈하고 어떤 트렌드 변화가 있을 건지, 그리고 이런 트렌드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기회 요인이 있을 건지, 이런 기회 요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진출해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화 속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시장 진출 유망 품목하고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CIS 지역의 전망 및 전략적 가치인데요. 올해 CIS 지역의 성장률은 한 2%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아시겠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 가장 큰 이슈가 미중 무역 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블랙시트 문제도 있었고, 중동 정세 불안정,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하방 효과 때문에 CIS 지역도 한 2% 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가 예상하기로는 한 3.6에서 8%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CIS 지역은 아까 제가 10개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CIS 국가의 한 70% 뭐 인구라든가 경제 규모, GDP 모든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려워지면 CIS 지역이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타타르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쪽의 경제는 러시아에 와서 일하고 있는 자국 국민들의 송금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데 와 있던 근로자들이 송금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도 동반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 경기를 그 러시아의 내년 그 경제 성장률은 저희가 한 1.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데요. 러시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는 제가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 CIS 지역 경제는 올해보다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과 CIS의 교역 관계입니다. 우리가 CIS 지역에 얼마나 수출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저희가 작년에 CIS하고 교역액이 한 300억 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CIS 지역은 저희가 전통적인 무역 역조 국가입니다. 우리가 한 100억 불 수출하면 한 200억 불 정도 수출하는, 수입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전이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같은 완제품을 CIS 지역에 팔고, CIS 지역에 있는 가스라든가 석유 이런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역조 국가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108억 불을 수출을 했고 192억 불을 수입을 해서 한 300억 불 정도 했었는데, 올해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통계가 11월 20일까지의 통계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미 한 118억 불 정도를 수출을 했고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한 24%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한 지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CIS고 하나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CIS 지역의 수출 증가율이 올해 미국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올해 CIS 지역의 수출이 가장 양호했다. 우리 전체 수출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CIS 지역에 수출하는 수출 품목을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이 저희 그 13대 우리 수출 품목의 수출 비중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전 세계 수출했던 4천억 중에서 한 3천억 정도가 13대 품목이었거든요. 이 13대 품목이라는 거는 반도체, 일반 기계 이제 이런 제품들을 얘기하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는 13대 품목이 76%였는데 CIS 지역은 80%였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만큼 우리가 CIS 지역에 수출하는 품목이 다양화되지 않아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3대 품목으로 나눠서 보면 훨씬 더 심합니다. 이 우리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를 우리 수출 3대 품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3대 품목의 세계 수출 비중이 작년에 21.57%였습니다. CIS 지역은 62%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를 이 일반 기계 이 세 개 품목이 우리가 CIS 지역에 수출하는 품목의 반이 넘습니다. 이만큼 우리들의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지 못했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이 지역에 많이 진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회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인데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게 연간 한 500억 불 정도 됩니다. 500억 불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CIS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이 우리가 연간 한 1억 불 정도 투자를 합니다. 1억 불 정도면 우리가 전 세계 투자하는 투자액의 한 0.25%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러시아하고 수교한 게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30주년인데 수교 30주년 동안 우리가 CIS 러시아에 투자한 금액이 한 27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에 연간 얼마 정도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연간 한 80억 불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에 투자했던 금액의 몇 배를 베트남에 1년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우리가 연간 얼마 정도 투자를 하냐면 중국에 우리가 연간 우리 기업들이 한 45억 불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액으로 봐서도 우리가 굉장히 CIS 지역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투자나 무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도 저조한 편이고, 그래서 아직도 이 지역이 미개척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CIS 지역하고 연간 교육액이 한 300억 불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교육하는 교육액은 2천억 불이 넘지 않습니까? 베트남만 해도 우리가 1천억 불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큰 땅덩어리 CIS 전체를 300억 불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직도 교육 규모가 작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투자라든가 교육에서 많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이 CIS 지역에는 어떤 전략적 가치를 우리한테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저희가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봤습니다. 정치, 경제, 자원, 지리, 인재, 문화 뭐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 뭐 내용을 보시면 쭉 알겠지만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중국의 대체 시장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냐. 사실 CIS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6년? 만 이때부터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3년 동안 CIS 경제가 좀 침체기였습니다. 근데 중국의 사드 사태가 온 다음부터 대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많이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대체 시장 및 대체 시장이 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자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로 자원을 많이 이쪽 지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원 공급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남북 통일이 되면 시베리아 횡단열, 우리 남북 철도하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연결해서 기차로 유럽 시장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게 교통의 요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재를 말씀드리면 CIS 지역의 인재들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뭐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2018년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27명이었습니다. 세계 6위의 노벨상 이렇게 수상 국가인데요. 27명의 노벨 수상자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분야가 물리 분야입니다. 물리. 노벨 물리학상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문화는 이 중앙아시아 5개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아니면 외모적으로도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CIS 지역의 내년도 경기 전망하고 CIS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지역의 내년도의 주요 이슈는 뭐가 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별로 제가 한 4개 정도씩 키포인트만 뽑아봤는데요. 우리가 CIS 지역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높은 진입장벽?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높은 진입장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관세, 고관세, 통관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인증을 받는데 어렵다,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언어, 러시아라는 언어적인 장벽,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한 투자 환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장 조사 자료나 이런 걸 넣을 때
진입 장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저희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CIS 시장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시장 개방이라든가 비즈니스 환경 면에서는 엄청 많이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산업 다변화하고 대외 기술 협력인데요. 그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러시아나 CIS 지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는 게 가스라든가 뭐 석유, 그다음에 철강, 농업, 수산업, 광업 이런 분야들이었거든요. 이런 분야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원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동안에 CIS 국가 대부분들이 석유나 가스 이런 걸 팔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자원 의존형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세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어떤 경우였냐면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한다든가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1998년, 그다음에 2008년, 2014년 이 세 번의 위기들을 겪고 나서 CIS 국가들이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이 느낀 게 이제는 자원에 의존해서 자원을 팔라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이런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산업 다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다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기술을 수입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게 자국 산업 육성인데요. 자국 산업 육성은 결국 그 산업 다변화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화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현지화 강화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및 서방의 대러 제재 지속 그랬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슈 중에서 러시아만 해당되는 건데 이걸 이슈로 뽑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IS 전체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 CIS 경제가 다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하고 서방의 대러 제재를 그 이슈로 뽑아봤는데요. 이 미국과 서방의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예,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트렌드 변화인데 트렌드 변화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 트렌드 변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이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예, 하향 소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저희가 첫 번째 제목으로 뽑아봤는데 2014년부터 아까 2016년까지 한 3년 동안 예, CIS 경기가 침체기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에 서방하고 미국이 대러 제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 대러 제재가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2014년부터 유가 하락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영향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질 않았고 예, 이제 저가품만 찾는 예, 그런 구조로 예, 갔었죠. 그런데 이게 침체기가 오래가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고가품 시장하고 저가품 시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시장 구조가 지금은 거의 하향 소비로 고착화 있는 단계고요. 이래서 2014년에 크림 사태 이후에 러시아의 제1교역국으로 등장한 게 이제 중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구매라든가 플랫폼, 온라인 구매 플랫폼이 정착화됐고요. 거의 이제부터요. 옛날에 소규모 가게들은 지금은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 구매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시아산 제품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유럽하고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러시아가 택한 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유럽이나 서방하고의 관계를 끊고 우리의 살 길, 우리의 미래는 아시아에서 찾자 해서 2015년부터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신동방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업들한테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산 제품 소싱을 장려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아시아에서 제품을 살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기계류라든가 이런 게 심합니다. 과거에는 동유럽이라든가 유럽산 기계를 쓰던 게 지금은 아시아산 기계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러시아 시장에 가장 기계를 많이 팔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 한국인데요. 예.
그래서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서방이나 미국의 대러 제재가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웰빙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CIS 지역의 인구가 연령대가 좀 낮습니다. 가령 인구가 한 3천만 명 이상이 되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30대 이하의 인구가 60%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젊은 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삶의 질이 나아지고 하면서 웰빙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이런 품목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 트렌드, 산업 기술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이 산업 기술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CIS 국가들의 최근에 산업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산업하고 기술 트렌드 변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IS 지역의 최근에 국가별로 주요 국가들의 산업 정책의 목표가 뭐냐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제조업을 수출 경쟁력을 가진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런 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수입 대체입니다. 더 이상 석유나 가스를 자원을 팔아서 번 돈으로 수입을 하는 그렇지는 않겠다. 그래서 우리 그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는 게 국가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다각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통 산업 외에 혁신 기술, 혁신 산업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초과학 기술. 아까 제가 뭐 러시아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과학이 원래 우수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수한 기초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하려고 있고 이러한 목표에 바탕을 해서 산업 정책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산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시설 현대화입니다. 그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생산을 혁신대화하고 생산을 고급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낙후가 돼 있어요. 제조 시설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기계는 한 1940년대 이때 동유럽에서 만든 기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노후 생산 설비를 교체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산 시설을 자동화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산업 정책의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기술 및 경영 혁신,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제도적인 지원하고 금융적인 지원, 그다음에 대외 협력 지원.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외국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을 매칭시켜주는 이런 정보 기관들을 만들어서 인위적인 매칭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가 새로운 산업 정책을 펼치고 새로운 산업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변하면서 새로운 유망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IS 지역에 뭐 석유, 가스, 철강, 그다음에 뭐 광물, 농업, 수산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 외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뭐 저희하고도 비슷합니다. 뭐 화장품, 제약, 의료, 환경, 스마트 농업, 무인 로봇, 드론, 바이오 이런 산업들을 러시아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죠. 그다음에 생산품의 고부가 가치화입니다. 옛날에 석유를 그냥 뽑아서 파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지나서 이제는 석유를 뽑더라도 뽑아서 이걸 가공해서 화학 제품을 분류하고 해서 다양한 품목을 만들고 제품을 고부가 가치화해서 수익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곡물도 옛날에는 그냥 뭐 밀이나 옥수수, 뭐콩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수출했지만 지금 이것들을 품목별로 그 품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그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 과거의 단순 원료 수출 이런 데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 수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농업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온실 농업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뭐로 시아나 이런 지역이 온실 농업은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유리 온실이 주로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이 겨울이 길고 춥다 보니까 1년에 한 7개월 정도가 겨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온실 농업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2014년에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니까, 예, 러시아도 같이 유럽에 맛제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맛제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품이나 채소, 그 다음에 가공 육류 이런 것들의 수입을 금지시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면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다 수입을 했는데 지금은 수입을 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수 있는 농업, 예, 그게 이제 온실 농업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온실에다 IT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 농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의 로보틱 수화인데요. 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시설이 워낙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을 높이고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려 해도 시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로보틱스화가 정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하나고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2017년도 자료인데요. 이게 산업 로봇 밀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로자 만 명당 로봇을 몇 대를 사용하느냐 하는 지수인데요. 이게 세계 1위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가 790인가요? 790 정도 되는데 러시아가 4입니다. 4. 예, 그러니까 인구 그 근로자 만 명당 로봇 4대 정도만 사용을 하는, 예, 이 밑에도 아마 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자료인데 보니까 자기들을 제일 밑에다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세계 평균이 85입니다. 인구 만 명당 로봇 사용 대수가 세계 평균이 85인데, 이 러시아가 이 4대라는 것은 얼마나 산업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지 알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산업의 로보틱 수화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시장과 산업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한테 어떤 기회가 있고 이런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진출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은 아까 제가 이슈의 첫 번째로 꼽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자료는 그 월드뱅크가 매년 190개국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두잉 비즈니스 순위인데요. 이 두잉 비즈니스 순위를 보면 러시아가 2011년에 123위였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올해 2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사이에 한 100계단을 거의 뛰어올랐죠. 95계단. 예, 95계단을 뛰어올랐는데, 올해 제가 다른 지역의 그 순위를 보니까 중국이 31위더라고요. 중국이 31위인데, 사실은 중국이 작년까지 70위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국도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데, 이 월드뱅크의 두잉 비즈니스 순위만 보면 비즈니스 환경이 중국보다 러시아가 낫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베트남의 순위를 보니까 베트남은 70위더라고요, 올해. 예, 그래서 베트남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러시아가 투자 환경이 좋다. 예, 이렇게 물론 뭐이 월드뱅크가 발표하는 두잉 비즈니스 순위가 전체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로 러시아의 이 환경, 비즈니스 환경이 최근 몇년 사이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근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CIS 지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하니까 그 높은 진입 장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나 CIS에 대한 그 생각은 아직도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이렇게 아무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한 100위 이상 있는지 압니다, 러시아가. 예, 그래서 정말 최근에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주화 및 자국 산업 육성 추진. 예, 요거는 자원위주 경제구조 탈피 및 수입 의존율 감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화나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따라서 우리들이 기존에 수출했던 방식에서 좀 앞으로는 시장 진출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기회 요인과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슈 세 번째, 미국하고 서방의 대려 제재 지속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 4월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나서 유럽하고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크림반도의 역사를 보면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이 러시아 땅이 맞거든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러시아가 그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이 크림반도를 에카테리나 여제 때 합병을 하죠. 합병을 해서 이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구의 한 90% 정도가 러시아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우크라이나로 갔느냐 하면 1956년인가요? 후르시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을 할 때 그때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다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니까 근데 크림이 우크라이나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구역을 우크라이나에다 편입을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우크라이나의 이제 땅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는 러시아로 돌아가겠다 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미국에 저기 러시아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죠. 이 제재의 핵심은 미국은 다양한 정부 부처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를 통해서는 이게 SDN하고 SS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특정 제재 대상자를 정해서 특히 이 푸틴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리가르이라고 얘기하는 러시아의 신흥 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미국 자산을 동결시킨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든가 하는 제재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SI라는 것은 이제 기업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 국영기업이라든가 자원개발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 LC 수치 거부라든가 자산 동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무부에서는 주로 방위하고 방산품하고 관련된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무부에서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전략물자,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죠. 이유도 비슷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 등 서방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국 농수산 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동 산유국 등과의 감산 합의를 통해서 에너지 수출선 다변화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극동 쪽에 있는 가스관이 중국 그 동북 삼성 쪽으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팔던 가스를 중국에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제재 6년 동안 얻은 게 별로 없다. 이제 러시아가 제재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별로 영향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의 관계를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역할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더 고립되고 더 바빠졌다. 예, 더 코너에 몰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이런 이제 그 제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반감으로 수입선 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유럽산 일부 제품 수입 금지로 해당 분야 우리 제품 진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뭐 가공식품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엄청 많이 요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나 CIS 지역에 불고 있는 K-뷰티가 앞으로는 K-푸드로 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러시아하고 그 OECD 국가 중에 처음으로 2014년도부터 비자 면제 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러시아나 한국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인의 연간 러시아 방문객 수가 30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인적 교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우리 제품에 대한 그 수요도 증가하고 관심도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의 파이낸싱을 받아서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석유라든가 가스 이런 자원 개발 프로젝트들도 있지만 병원이라든가 뭐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은데 이런 중단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진출 전략에서 주요 산업별 시장 변화를 조금 한 5개 정도 산업만 가지고 뽑아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소비재의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규모 점포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문을 닫고 있고 이제는 대형 유통체인이라든가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옛날에는 외국 브랜드를 선호해서 외국 브랜드 제품을 수입을 했는데 지금은 바이어들도 PB라든가 PL 제품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브랜드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뭐 메트로라든가 아쌍, 오케이 뭐 이런 큰 마켓들은 우리나라 화장품도 아니면 뭐 우리 소비재들을 자기 브랜드를 달아달라 그래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분야도 정부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키우는 분야인데 이 분야의 제품도 옛날에는 그 완성약품을 수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주로 원료 수입에서 현지에서 현지 업체가 아니면 현지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도 과거에는 주로 외국에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이런 데가 우리 저기 북극 쪽에 가스전에 들어가는 선박 이런 것들 수주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 선박은 자국에서 건조해라.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북극 항로 이쪽도 앞으로 북극 항로에서 운항되는 선박은 러시아 내에서 건조되지 않은 선박은 운항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이 선박을 수주해서 수출하던 게 이제는 우리 선박 기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수입해서 자기들이 이제 직접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과일, 뭐 야채, 채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 쪽에서 수입하던 게 수입 금지를 시키니까 이게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서 1년 내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트렌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CT입니다. ICT는 과거에 이 CIS 지역의 그 ICT 기술들은 민간 위주로 주로 발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러시아나 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은 IT 분야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강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EAU는 그 CIS 10개국 중에서 5개 국가가 만든 경제 공동체거든요. 이게 관세 동맹인데 이게 2015년 1월 달부터 발효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무관세로 통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이 5개국이거든요. 이 EAU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 도입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ICT 정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시장, 그다음에 산업, 트렌드 변화 속에서 우리한테 어떤 기회들이 생기고 있는지 생기고 있는지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게 좋을지를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유망 품목의 마케팅 강화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신산업 정책을 펴고 새로운 산업 뭐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데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든가 세금이나 아니면 수입 규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 새로운 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제약, 바이오, 조선, 농업, ICT 이런 분야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진출 확대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그 3대 수출 품목의 수출 비중이 한6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아직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열리고 있는 기회의 문이 있다. CIS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EAU를 통한 단일 시장을 통한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이 CIS 10개국 중에서 5개 국가가 단일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인증을 받든지 이 5개국 안에서 같이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령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 이 러시아에서 인증을 받으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돈이 많이 든다 하면은 이 인증을 카자흐스탄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인증이 러시아까지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이 단일 시장을 활용해서 진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 및 기술 협력을 통한 새로운 경협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나라가 지난 한 20년 동안 추진해온 산업 정책, 수출 정책의 핵심이 뭐였냐면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개방형 경제 협력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시장이 크든 우리보다 작든지 주로 FTA를 통해서 관세를 인하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 완제품을 수출하는 이런 전략이 우리 수출 지원 전략의 주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각 국가들이 하고 있는 자국산업 육성 정책, 산업다변화, 제가 말씀드리는 자국산업 육성이나 산업다변화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CIS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 같은 시장 개방형 경협은 어렵다. 이걸로 시장 진출을 늘리기는. 그래서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전략적인 분야, 이런 분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해서 산업 공조, 그 다음에 산업 내 협력, 이걸 통해서 상생, 공동적인 산업 발전을 하는 예, 그러한 경협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된다. 예,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특성을 활용해서 진출 전략을 짜자,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는데요. CIS 그 지역 그 10개국의 국가 수준을 보면 이 GDP라든가 수입 시장 규모가 다 다릅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이제 성숙 시장으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GDP 규모입니다. GDP 규모는 만불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시장 개방도거든요. 이 시장 개방도는 저희가 독일 이 기준인 40%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성숙 시장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러시아나 요 카자흐스탄도 저희가 성숙 시장으로 분류하는데, 이 두 개 시장은 1인당 GDP가 만불 이상이면서 수입 의존도는 낮은 국가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예, 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관리 시장,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 국민 소득도 낮습니다. 1인당 GDP 수준도 낮은데 시장 개방도도 낮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리가 투자 진출해서 현지 생산을 하든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 국가는 수입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요. 그래서 별로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시장은 또 이 시장대로 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해서 예. 필요한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 예. 불행하게도 CIS 지역엔 이 시장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러시아만 하더라도 이 러시아가 국토 면적이 우리 남한의 한 15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74배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이 동쪽 끝에서 이 서쪽 끝까지의 이 길이가 9,288km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 일주일을 달려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을 하거든요. 쉬지 않고 달려야지. 예, 그래서 9,288km를 달려야 되고 요 안에만 시간대가 11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이 모스크바하고는 7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광활한 땅에 시장을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저희가 구분하는데요. 러시아에는 사실 8개의 연방 광구가 있는데 요 6개 정도가 이 웨스트 쪽에 몰려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웨스트 시장으로 분류하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그다음에 시베리아 시장. 그다음에 여기가 파리스트라 그래서 극동. 예.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로 시장을 구분해서 이 지역별로 보면 서부가 산업 대부분이 집중돼 있고 러시아 전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는 자원이 많죠. 그래서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원자재, 에너지 및 제조업 중심지고요. 극동은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이 극동이 러시아 전체 면적의 한 3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인구가 6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북아하고 근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아까 한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한 20만 명 정도는 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은 거의 뭐 요즘 한국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뭐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래서 러시아 시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을 구분해서 진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및 카프카즈 시장 공략인데, 러시아 인구가 한 1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억 4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에서 인구가 100만 이상 사는 도시가 1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15개가 이 광활한 지역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 지방별로 그 자체 바이어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어를 뭐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뭐 모스크바라, 블라디보스톡, 노보시비르스크 이 정도만 구분해서 할 게 아니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는 다른 시장으로 보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게 이제 우리가 카프카즈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프카즈가 이쪽 흑해하고 터키에 연해 있는 이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카프카즈 지역에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에는 바쿠 무역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이 조지아라든가 아르메니아기는 인구가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관심이 굉장히 없는데 이 지역도 관심이 없는 대신에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다. 그래서 요 지역을 작년부터인가 우리 대한항공이 유럽을 가면서 이 아르메니아에다가 한번 경유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여기다 내려주고 나중에 올 때 이 조지아 트리빌시에서 태워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진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산업 내 협력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완제품만 그 시장에 팔려고 해가지고는 앞으로 제약이 너무 많다.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입찰에도 참가를 못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고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인증을 해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현지 업체들하고 협력, 기술 협력을 하든지 자본 협력을 하든지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력 전시회 참가인데요. 예, 아직도 이 CIS 지역은 전시회 참가가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전시회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그 하시는 품목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전시회가 언제 개최되는지, 어떤 전시회가 있는지를 보셔서 그 전시회에 참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 참가하실 때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 한국 화장품이 이 러시아나 CIS 지역에서 굉장히 붐인데, 여기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인터참이라는 화장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게 춘계, 추계 1년에 두 번 개최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한 100개 업체 이상 나와요. 물론 뭐 화장품 협회가 따로 국가관을 만들기도 하는데 개별적으로 나오는 화장품 업체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이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팔라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한국 제품 보고 좋다고. 그래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팔면은 불법이거든요.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은 경찰이 소비자나 바이어처럼 와가지고 함정 수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봄에 우리 업체가 하나 와가지고 화장품을 팔다가 현장에서 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체포돼서 가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재판도 받아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원래는 이 구금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와서 재판을 받으시다가 뭐 이렇게 결국 출국을 하셨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억류돼 있다가. 근데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최근에 치과 기기 전에 와서 또 어떤 분이 물건을 파시다가 저희가 두 개 업체가 동시에 또 이렇게 경찰한테 체포가 돼서 그분들도 한 몇천만 원씩 벌금을 물고 나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시회 자체가 제품 판매를 금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으면 뭐 절대 비행기값 뽑는다고 파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팔면 최소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서 그런 점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시회 참가하시더라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건 뭐 러시아의 투자 유치 확대와 진출 전략인데 이거는 저희가 러시아 쪽은 좀 집어넣어달라 CIS 쪽은 그래서 넣는데 뭐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러시아의 투자 유치 전략의 기조는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인구의 한 300만 정도밖에 인구가 살고 있지 않은 극동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 이두 가지가 러시아 투자 정책의 기조고요. 이러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조성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한다든가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혁신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서부 쪽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몸만 오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확충하고 있고요. 이 극동 쪽에 외국인 투자 유치는 이건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결국 웨스트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데 선도 개발 구역 이게 결국 자유무역지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서부를 따라서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특별 투자 계약 체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법에 정해져 있는 투자 혜택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방 정부하고 체결을 하게 되면 연방 정부가 주고 싶은 혜택은 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 상관없이 국가와 정부와 기업이 계약을 해서 투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요 투자 인센티브는 사실은 이 러시아나 CIS 지역의 투자 규정들이 인센티브가 그렇게 확고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정부 협상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투법에 의해서 그 법인세 감면은 연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해주고 지방세 감면을 지방정부들이 주로 하는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그 법인세 감면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방정부가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획일화된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부재하고 그 산업단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개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스콜코보 혁신센터라는 것은 모스크바에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 독자적인 스콜코보 혁신센터 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특구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만 외국 병원이 외국인 의사를 데려와서 진료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혜택들을 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 상위 5개국을 보면 이게 대부분 모두 다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시작하고 나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더 늘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러시아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직접 러시아에 투자를 해서 러시아에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5개국, 투자 5개국은 다이 유럽 국가들이고요. 투자 금액은 이 정책적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가장 투자가 활발하고요. 아시아 국가들, 우리의 경쟁국들을 보면 러시아 쪽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뭐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한국 이 정도 순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에 우리가 투자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을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급속한 로컬라이제이션인데요. 그 러시아에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뭐 CKD 방식으로 우리가 부품이라든가 원료를 다 갖다 단순 제조하는 거는 메이드 인 러시아로 인정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규정인데 가령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들을 부품별로 포인트를 줍니다. 가령 엔진을 러시아 엔진을 쓰면은 10점을 주고 타이어를 러시아 걸 쓰면 5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의 포인트 구분을 해서 이 포인트를 2019년까지는 75%를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 이걸 메이드 인 러시아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메이드 인 러시아가 되려면 75%의 부품은 현지 거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동반 기업들을 데리고 가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로컬라이제이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아직도 그 CIS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인 정부 시장, 공공 시장에 진출을 못하게 하죠.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든가 하고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통관을 하더라도 이 블라디보스톡 세관에서 통관하는 거하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통관하는 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톡 통관에서 이 세관에서는 영세율로 관세 없이 통관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 통 세관으로 가서 통관을 했더니 이거는 관세 20%를 내라 그런 경우가 있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업이 당하는 일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세금을 안 내다가 한번 여기 가서 통과하려고 하는데 20%를 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동안 안 내고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세금을 20% 내라 그러면서 이 10년 동안 탈세를 했다고 다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러 투자 진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보다 컨소시엄 형태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이거는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령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 같은 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스마트팜을 한 기업이 턴키로 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IT 쪽에 그 공급 업체는 따로 있을 수가 있고 뭐 비닐 업체라든가 설비 업체 이런 데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만든다든가 해서 분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진출 기업에 다변화입니다. 그 지금 뭐 러시아 쪽에 주로 우리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인데 지금 러시아에 우리가 진출하는 기업 수가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 수는 한 4,000개가 넘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진출 기업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 기업과의 제휴. 그래서 메이드 인 러시아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정부별로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지역 선정에 신중해야 된다. 사실 정말 우리 모 기업이 한 10년 전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티베르주라는 데 공장을 만들었어요. 한 10년 동안 가동을 하다가 장사가 잘 돼서 공장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티베르주가 자기들이 최악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엄청 혜택이 안 좋은 겁니다. 83개 이 그 지역에서 뭐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공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종업원들이라든가 그 설비를 놓고 갈 수가 없어서 공장 증설을 하면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다시 증설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지방정부하고 내고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내기도 했지만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죠. 왜 우리가 이 티베르에 처음에 자리를 잡았나. 그래서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지역별로 주고는 있는 인센티브를 정확히 분석을 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현지화 정책을 숙지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품목별 로컬라이제이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투자해서 이 그 제품의 부품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가져가지 않아도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한지,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규정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뭐 시장 변화나 이런 투자 환경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시장 유망 품목 로 하고 서비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아까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인데요. 조선 기자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조된 선박을 사오는 거에서 이제는 자국 건조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선박을 수주해서 수출하던 우리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우리 기자재 업체들의 그런 시장 진출 가능성이 늘고 있다. 그다음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뭐 아까 선진국부터 해가지고 전 지역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기도 국민들의 보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T 기기,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팜, 5G 기술 이런 것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화장품 및 소비재 수요도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뭐 화장품은 하도 요즘 그 CIS 쪽에서 뜨는 품목이라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하고 CIS의 화장품 수출이 최근 4년 사이에 한 600%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러시아에다가 수출한 화장품이 1억 6,800만 불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전년 대비해서 68%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아까 제가 우리 그 3대 수출 품목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위는 석유화학 제품이고 5위에 화장품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그 정도로 화장품의 인기가 높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예, 이런 분야도 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식품 가공 기계 예, 아까 제품의 고부가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농산물도 옛날처럼 키워서 그냥 뽑아서 마켓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거를 씻고 선별하고 가공해서 소규모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해야지만 소비자들이 산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을 농산물을 세척하고 가공하고 포장하는 예, 이런 기계들, 그다음에 식품을 가공하는 예, 이런 수요가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가공 산업은 러시아가 예, 강력하게 예, 그 육성하려고 하는 주 예, 육성 품목이기 때문에 정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혁신 스타트업, 혁신 산업을 육성하려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수요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CIS의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러시아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놀랄 정도로 예, IT 관련된 스타트업도 많고 굉장히 생태계가 잘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협력 기회가 많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유망 서비스인데요. 한류 뭐 확산에 따라서 문화 콘텐츠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아제르바이잔에 우리 업체 하나가 그 필러 제품을 수출한 경우인데요. 금액은 뭐 얼마 많지 않습니다. 5만 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제르바이잔이 카프카스 지역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이 지역에 별로 국내 업체들이 관심이 없어서 경쟁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런 그 경쟁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예, 성공한 경우인데 이 내진 설계, 내진 설계에서 건축물을 짓다 보면 이 진동 제품, 이 스프링 마운트 같은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제품을 수출했는데 이건 사실 한 5천 불 정도 저희가 시범 오더를 받았는데 이거는 전시회 참가해서 바이어를 만나서 예, 성공한 경우입니다. 이게 그 미르 크리마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월드 클라이밋 전시회거든요. 그래서 세계 기후 전시회에 참가해서 예, 수주를 받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풋크림입니다. 발크림인데요. 예, 이것도 예, 전시회에 참가해서 예, 만나서 그 러시아에서 제일 큰 온라인 쇼핑몰인 와일드베리스에 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그왜 저희가 예로 들었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PL 제품하고 PB 제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 국내 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수출하지 않고 바이어가 원하는 브랜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PL 제품으로 예, 수출한 케이스고요. 이거는 좀 특이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헤어브러쉬를 저희가 수주를 했는데 한 20만 불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 선적한 건한 5만 불 정도 했는데요. 올해 5월 달에 저희가 KEB라고 롯데 홈쇼핑하고 같이 모스크바에서 소비재 전시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52개 업체가 소비재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이 업체가 오셨어요. H사가. 근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업체가 이 업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헤어브러쉬가 러시아에서 팔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헤어브러쉬는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뭐 헤어브러쉬는 대부분 중국산이라서 아니 이 제품을 어떻게 이 러시아 시장에 가지고 오셨냐고 지금도 이거 한국에서 만드는 분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굉장히 참신한 디자인으로 고가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다 수출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헤어샵에서 헤어브러쉬를 쓸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뭐 한두 달인가 지나면 버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예, 그래서 가지고 나오셨다 그러는데 아, 마침 그때 이 러시아의 아시장이라고 이게 프랑스 체인이거든요. 이 아시장이 헤어브러쉬를 론칭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시장에다가 헤어브러쉬를 납품하려던 바이어를 거기서 딱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샘플을 이렇게 한그 이민백 같은 데로 가지고 왔던 걸 전부 주고 가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한달 만에 계약을 했는데 25,000불을 한한달반 만에 반값을 예, 바로 입금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뭐그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5,000불을 TT로 송금을 했는데 이쪽에서 송금한 은행이 시베르뱅크라는 러시아에서 제일 큰 국영은행입니다. 이 시베르뱅크가 미국의 제재 대상 은행이거든요.
이 제재대상은행이 송금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 돈을 찾지를 못해요. 아무도 이 돈을 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시 돌려보낸다고. 예. 그래서 한국의 무슨 하나은행도 그렇고, 예, 뭐 신한은행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신한은행은 러시아 LC를 내고조차 안 해줍니다. 제재가 무서워서. 왜냐하면 신한은 미국 비즈니스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러시아 쪽에 잘못 뭐 LC를 개설하거나 LC를 내고 해줬다가 자기들 미국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을까봐, 예, 내고조차도 안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바이한테 거래가 성사가 돼서 대금을 송금 받으실 때도 이 은행이 제재 대상 은행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 번은 각서를 쓰고 찾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안 해줘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행에 사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트렌드 변화, 완제품 수출에서 이제는 조금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례인데 사실은 이건 아직 성약까지는 안 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러시아는 워낙 지역이 넓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고립된 마을들은 이 설상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뭐 순록이나 아니면 뭐 개가 끌고 있는 이런 썰매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지만 이 설상차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이 ATV나 뭐 RTV 같은 이런 그 설상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 업체가 수십 년 동안 설상차를 만들어 와서 러시아에서 제일 큰 설상차 업체인데 엔진 출력이 약해요. 그래서 제품을 좀 고급화시켜서 유럽 시장에도 보내려고 하니까 엔진이 유럽 규격에도 EU 규격에도 맞지 않고 해서 엔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국내 기업,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을 찾아달라고 해서 국내 기업들하고 매칭이 돼서 국내 기업이 엔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엔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 설상차를 우리나라 시장에 가져와서 우리가 또 마케팅을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이 상호 공존하는 이런 체계의 마케팅도, 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 분야인데요. 병원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러시아에서 외국인 의사가 들어와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은 스콜코버 혁신센터 그 안에만 질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의 한 병원이, 예, 지금 스콜코버 혁신센터 내에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시스템인데요. 이건 프로젝트인데요. 예, 우리 국내 기업이 중소기업인데 이 중소기업이 예, 아제르바이잔에서 예, 러시아 국경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사업을 납품받았죠. 이것도 굉장히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한 천만 불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가 예, 프로젝트로도 많이 이어질 걸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제르바이잔 나라 잘 우리가 모르는데 이렇게 프로젝트도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시장들이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 극동 지역에 있는 민간 항구를 우리 기업이 개발해 주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뭐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 공을 들인 기업인데요. 이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 자원들이 많이 수출이 못 되는 게 극동 지역에서 자원을 생산해서 항구까지 옮기고 할수 있는 그런 도로 이런 인프라가 잘안돼 있고 또 항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석탄 회사의 민간 항구 개발을 수주해서 우리 기업이 하고 있죠. 이상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릴 건 거의 다 드렸고요. 지금 제가 여기 뭐 수출 유망 품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유망 서비스 분야를 몇개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4시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브러쉬 같은 경우는 전혀 될지도 몰랐는데 수출이 20만 불이나 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분야는 예시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아, 우리 제품도 이 시장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하면 언제든지 저희 코트라에 문의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설명이 CIS 시장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 시장에 도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